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도 우리가 이 말씀도 이 삶의 우선순위와 방향의 문제로 이걸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어디에서 출발하는 겁니까? 뜻이 하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게 거꾸로 올라가면은 그 땅에서 출발한 뜻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방식의 기도, 이건 굉장히 이거는 세속적인 기도예요. 자,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땅에서 출발한 내 욕망, 그 땅에서 시작한 이 욕망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출발한 이 욕망을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의 기도. 불행하지만 그 대부분의 기도가 이런 땅에서 출발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위험합니까? 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땅에서 시작한 내 욕망을 하나님에게 올려드려 하나님이 이 욕망을 응답해 주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왜 위험하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아주 불경한, 오늘 수많은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주 그런 식의 내 저급한 욕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조금 그 응답이 되면은 막 그냥 하나님을 막 칭찬도 해요. 아,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고. 아, 역시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 내가 뭐 그냥 막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구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면은 막 계속 막 그 시험에 빠지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불교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계속 그게 왜 그렇습니까? 늘 땅에서 출발하는 이 욕망을 위로 올려서 하나님은 반드시 올려드리는 이 욕망을 응답해 줘야 되는 이 방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신자 때는 뭐 그게 뭐 갓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그 어린애는 꼭 부모가 꼭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종처럼 생각하는 그게 뭐 어리니까 귀엽게 넘어가는 거지만 그 뭐 서른 되고 마흔 되고 그러면서도 부모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은 그건 폐륜아들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자기 욕망을 채워주려는 그 이유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느냐고요. 부모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순종의 대상이라는 걸 깨달을 때 철든 자식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정신이 내게 구현되고 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그게 제대로 된 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또 5절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계속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계속 죽여나가야 돼요. 계속 땅의 것을 죽여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내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그리고 그 호스트 선교사님처럼 나는 사라지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런 경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거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르락물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땅에서 올려드리는 내 이 기도는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도 감사하지만 위에서 흘러내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흘러내려져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뜻이 더 밝히 내 안에서 드러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탐심은 자꾸 사라지고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정과 욕심이 다 사라져가지고 구하는 게 점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것을 좀 경험하는, 또 이런 경지까지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안에 탐심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나에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계속 그 주목하게 되는 포인트 하나가 새삼스럽게 제가 은혜가 됐는데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거를요, 저도 인식을 잘 못해요. 이걸 자꾸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내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다. 이거 완전 오해예요. 내게 양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 명칭이요, 또 그 호칭이 1인칭, 2인칭이 막 뒤섞여 있는 우리말 문화에서는 이게 의미가 잘 안 드러날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우리 내 아들도 우리 아들이더라 그러고, 뭐 자기 엄마 보고 뭐 우리 엄마라 그러고, 심지어는 막 자기 부인 보고 막 우리 부인이라고. 그 정말 이게 대단한 나라예요. 아니 어떻게 내 부인이 그 우리의 부인이라고, 우리 부인인데 인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뭐 일부 다칠자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는 막 인칭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1인칭, 2인칭 막 그냥 막 갖다 붙이는데요. 원어나 또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칭이 정확하거든요. 영어 뭐 어떤 성경이라도 영어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들여다보는 NIV 성경에도 보니까요, 뭐 뚜렷합니다. Give us예요, us. Give me가 아니에요. Give us. 그 다음에 12절도 forgive us예요. Forgive me가 아니에요. 13절에도 lead us예요. 왜 예수님은 give me, give me, 또 forgive me, 또 lead me 이렇게 하지 않고 give us, forgive us, 또 lead us. 예수님은 왜 이런 2인칭을 사용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실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죽이는 능력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내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게 뭐 그냥 우리말식으로 뭐 나도 우리고 우리도 우리,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공동체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구절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은요, 이제 저는 이미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밥 굶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일부러 금식하신 분 빼고. 난 일용할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또 구해야 됩니까? 양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친구 셋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같이 드려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는데, A라는 친구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또 B라는 친구도 풍족해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라는 친구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빚이 많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는, A와 B는 이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C를 위한 기도예요. 저는 큰 교회 목사거든요. 막 그냥 뭐 하나님께 여기서 내가 뭘 더 바라면 나는 뭐 인간도 아니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이게 어떻게 앞에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고 뒤에 거는 나를 위한 기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저는 이미 너무나 누리는 게 많은 목사예요. 그런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거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상가에서 지금 갓 개척을 시작하는 너무너무 어려운 미자리 교회 이 교회에게도 저 교회에도 또 저 교회에도 이번에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장애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도 내게 주신 이 일용한 양식을 주신 그 은총을 저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정신 아닙니까? 이런 맥락으로 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면은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막 지금 막 이렇게 그냥 누리는 게 많고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뭐 한 30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막 후닥닥 올려드리고 막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탐욕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가난을 깨달아요. 이 기도야말로 사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 속에는 어떤 정신이 포함되어 있느냐. 오늘 내가 내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지체들을 섬기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정신이 담겨있는 기도거든요. 요즘에 계속 제가 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여기에서 우리를 넘어 세상으로 그런 구호가 자꾸 내 머리에서 되뇌어질까요?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부분도요, 그 톰 라이트가 쓴 주기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책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결단, 다시 말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그런 고백적 차원으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이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해석하기 따라가지고 이제 이 선행적으로 내가 먼저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런 각도로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이 톰 라이트라는 이 학자의 정신으로 이거를 우리가 받는다면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정신이라 그랬죠? 이미 내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물꼬를 내 손에서 끝내버리지 않고 이거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용서의 정신이 나를 거쳐서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 정신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하나님 성금요일날 저녁에 오늘 이 받은 이 용서의 사죄의 은혜를 누구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주변을 생각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이 용서의 강물이 내게만 오면 끝나버리는 거죠. 내게만 오면. 이 사해예요, 사해. 생물 하나가 살 수 없는 게 사해바다가 아닙니까? 가두어두면 사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 내내 십자가 그 사랑의 정신을 눈물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기도했는데, 오늘은 이미 위로부터 흘려온 이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이 이제는 내 안에 고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확장되어 내 주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내게 아픔을 준, 내게 상처를 준 그 누구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신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13절도. 13절에 여기도 보니까 나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가 왜 나를이 아니라 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느냐. 이 기도 속에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 시험과 악에 노출된 다른 영혼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새끼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막 세상이 뭐 다 왕따를 당하거나 말거나 막 온 세상이 뭐 엉뚱한 대로 가든지 가거나 말거나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이 무사히만 잘 오면은 막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아이가 아무리 보호받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온 학교가 그렇게 오염이 돼가고 있으면 그 뭐 나만 담배 안 핀다고 담배 연기가 내 몸에 배이지 않는 배이는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면은 확장을 해야 돼. 오늘도 이런 악에 물들기 쉬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함께 보살펴달라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잘 가진 사람은요, 먼저 본능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오늘도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본능적으로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이와 똑같이 이 땅의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혼미한 땅을 걸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 은혜의 물고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성숙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정신 두 가지를 성금요일 날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깊은 영적인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오늘 그 영상을 한 두 가지 간단간단하지만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그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가 먼저 앞부분에 나오는 영상입니다. 먼저 이 앞에 영상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